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복지 분야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분야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남 지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남에서는 지난 8월이 이제 좀 가장 큰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순천에서 이제 무한그룹에서 시작된 이제 N차 감염이 지속이 돼서 9일 동안 무려 이제 환자가 이제 85명이 발생하는 좀 위기 상황이 됐었습니다. 또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거나 또 가상화폐 사업자들로 종사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었고요. 특히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순천에서는 20분이 집단 감염이 되는 좀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그 이제 방역 당국이 상당히 좀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평가인 것 같고요. 오늘 이제 9월 21일 0시 현재로 본다라면 도내 확진자는 167명입니다. 167명이고 이 중에 지역 감염이 133명, 해외 유입이 34명으로 지역 감염보다는 이제 해외 유입은 약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9월 11일부터는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이제 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전남이 다른 지역과는 또 다르게 이제 사망자가 0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전남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전국 대비 이제 확진자나 확산율 또 사망자는 낮은 편이지만 지난번에 2차 대유행 그러니까 그 이태원발 대유행 5월 달에 있었던 것이죠. 또 지난번에 또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문에 발생된 이 3차 대유행 이 전국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확산의 가능성은 지금까지도 이제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22일이죠. 그 지금 순천에서 이제 부산의 60대가 순천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3일을 좀 머무르다 가서 이와 관련된 유관련자가 한 170여 분 정도에 이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이제 순천발 코로나 사태가 이제 그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자격을 하느냐가 전남에 제 4차 유행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좀 이렇게 판가름하는 좀 시금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도 코로나인데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독감의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죠. 예, 이거는 뭐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감의 증상이 사실상 코로나와 구분하기가 거의 이제 어렵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발열이라든가 근육통, 인후통이라는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사실상 일선 병원에서는 이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를 구분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역 역량이 상당히 이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의료계에서 이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더블 팬데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올해 이제 독감 예방 주사의 그 연령대를 상당히 그 넓혔습니다. 네. 넓혔고요. 지금 현재 그 기존의 0세에서 이제 18세까지 넓혔고 또 65세 이상이었던 것을 62세 이상으로 이제 넓혀서 전 국민이 한 37% 가량이 1,900만 명이 이제 무료 독감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범위가 이제 상당히 이제 넓혀졌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제 모두 동원해서 생산할 수 있는 독감 백신의 양이 한 2,950만 이거는 이제 도즈라고 그러는데 2,950만 도즈밖에 생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00만 명에서 1,000만 명분 이제 일반인이 이제 맞아야 되는 대상들이죠. 이제 이 부분을 무료 독감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렇게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석 전에는 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독감 주사의 접종률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맞아서 독감을 예방한다라는 것보다는 독감에 이제
그 면역을 갖게 되면 이렇게 감염의 우려들이 상당히 이제 벽이 쳐지기 때문에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 때문에 독감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독감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남도 선택 예방 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접종과 관련된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가가 무료로 그 접종하게 되는 37%, 도민의 37%. 68만 5천 명에게는 무료 접종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또 도 자체적으로 아까 그 조례에 따라서 50세에서 61세 사이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이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2만 2천 명에게 이제 무료 접종을 계획할 이 지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도민 무료 접종을 선언을 한 상황이고 네. 성남 같은 경우도 역시 전시민 무료 접종, 순천 같은 경우도 역시 전시민 무료 접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좀 골머리를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가 됐건 보통 이제 독감의 접종률이 뭐 100%가 아닙니다. 무료 접종을 한다고 그래도 한 80%밖에 접종을 안 하거든요. 무료 네. 접종 대상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파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남도도 이번에 이제 접종률을 상당히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좀 절체절명의 좀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독감이랑 코로나19가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독감 예,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아 그래도 독감은 아니라는 좀 이렇게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올해는 그 독감 예방 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폐구기운 주사까지 같이 접종을 할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로나19 얘기로 돌아가서요. 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피해를 입고 계신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말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는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뭐 지금 뭐 눈덩이처럼 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지난 16일 날 그 소상공인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광주 전남의 이제 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요. 3차 대유행 기간이죠. 광복절 집회 이후에 3차 대유행 기간에 거의 한 18일 동안 그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느냐라는 좀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 네. 그 매출이 아예 없었다라는 답변이 43.3%였습니다. 또 90% 감소했다라는 답변이 17.5%, 80% 감소가 16.4%. 그러니까 10명 중에 9분이 8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매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명 중에 4분은 아예 매출이 없었다라는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단순하게 가계 매출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3차 대유행 때의 이제 이 수치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2월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까지 합친다라고 본다면 소상공인들의 좀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이제 도민분들 중에서도 복지 분야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으셨겠죠. 예. 일단 그 우리 최근에 가장 나오는 말들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블루 상황이다. 상당히 이제 사회 전반에 뭐 우울증이 좀 만연한 상황입니다만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블랙 아주 너무 암담한 상황이다라는 네. 자주 섞인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사회복지 이용 시설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폐쇄하거나 뭐 이용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노인 이제 이들을 전담하는 복지관이나 각종 보호센터 등이 사실상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뭐 이 때문에 복지의 수혜자야 될 노인 또 장애인들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히 좀 극에 달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장 문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이라고 보는데요. 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특수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활동지원센터 등이 사실상 이제 폐쇄되면서 이 부담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들에게는 뭐 당장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붕괴 위기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실제로 지난 8월 25일 날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발달장애인 그 아버님이 올리신 글이 상당히 좀 심금을 울렸는데요. 50대 그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은 그 예비살인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그 극단적인 좀 돌봄에 좀 고통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회복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지난 2월 초부터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들은 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설 폐쇄나 그 잠정 폐쇄 등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좀 이렇게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사회 격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그 뭐 장애인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외부와 완전히 이제 차단이 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사회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좀 논란들이 있어요. 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권 보장의 문제도 좀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 거의 모든 관공서들이 사실상 이제 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1층 현관들이 폐쇄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없는 네. 이동권 문제도 또 발생을 하게 됐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아무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집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제 재가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뭐 그 가정에만 머물면서 체력저하 또 기저질환 악화라는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고독사의 또 문제도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뭐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전남 도에서의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국가와 이제 지자체가 협력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도 있고, 뭐 전남도가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뭐 사업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본다면 지난 4월부터 전남도민 약 32만 가구에 도비 1,445억이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긴급 생활비로 투여가 된 것이죠. 또 장애인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금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전남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전남이 전국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약 그 22.61%로 고령화 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그러니까 뭐 마을 이장님들이나 또 부녀회장 또 대학생 지킴이들이 집을 직접 방문해서 안부를 좀 여쭙는 뭐 이런 제도들도 또 이제 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경로당이 오랫동안 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 노인이 전남에만 해서 한 6,700분 가량 계십니다. 뭐 이분들에 대한 뭐 반찬 배달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어르신 방역 물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 16만 개 정도가 뭐 지원이 좀 뭐 되어 있고, 뭐 비접촉 발열 체크기 같은 경우는 각 뭐 경로당별로 다 배분이 됐습니다만, 물론 이제 지금 경로당이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활용은 지금 못 하고 뭐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복지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이제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오랜 시간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요. 좀 복지 분야의 아쉬운 점이라든가 좀 보완돼야 할 점들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가 198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큰 국가의 운영 방안에 이제 합의가 기본적으로 이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야 된다. 기존의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적인 예를 들어 이제 그 길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늘은 건 사실입니다. 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격차가 줄어들었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격차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고요. 그 차이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유의미한 좀 자료를 한번 보면요. OECD에 따르면 그 소득양극화 문제 관련해서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이 한 65% 정도가 소득 불평등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조사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가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국민들의 상당히 좀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 양극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득 양극화는 그 사회 양극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회 양극화가 오랜 시간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이제 절대 빈곤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도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노동 시장이 양분화가 된다라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보장 체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양극화는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될 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사회복지 시설들을 지금의 시설에 수용하는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탈시설화가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도 현재 사회복지계에서 상당히 좀 깊은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회복지 서비스원이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예, 전남에서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17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국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고요. 현재는 전국의 17개 시군 중에 11개 시도가 지금 운영을 하거나 또 설립인가를 이제 마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설립이 이제 된다라고 한다라면 세 가지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수탁 운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전남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전남도가 설립한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노인 돌봄과 장애인 돌봄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종합 재가 센터를 전남도가 전체적으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종합 재가 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 민간이 좀 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민간이 닿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이제 낙도나 오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였었거든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민간 영역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는 종합재가복지센터가 이제 설립이 돼서 그 활동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의 그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서비스의 상생을 위해서 민간 서비스의 뭐 어떤 인사, 노무, 법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컨설팅과 그다음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에 관한 기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랄까요? 뭐 남은 과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도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간과하고 놓쳤던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이제 이런 부분들에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양극화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의 복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전남도 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복지 분야에 미친 영향과 함께 전남의 복지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전남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